안녕하세요. 오늘은 iMovie를 통해서 동영상 편집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ovie를 여시고요. 왼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동영상을 불러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부분을 제가 핸드폰으로 편집하려고 합니다. 요거, 목사님 설교까지. 다음에 밑에 동영상 생성이 있습니다. 누르면 불러오게 되지요. 맨 앞에 이제 설교 제목을 목사님께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쓰셨는데요. 부분들을 편집을 해볼게요. 순서가 이게 앞이고 그 다음에 입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꾹 눌러셔서 맨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면서 입고 살자.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죠. 너무 기니까요. 이거를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르고 여기도 앞부분 좀 자르고. 넘어갈 때 가운데 여기 X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넘어가는 모양이 이제 테마, 디졸브,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디졸브예요. 디졸브는 이렇게 해서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고요. 슬라이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환하는 영상과 영상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를 이제 제가 선택하는 건데 그중에 디졸브가 가장 무난하게 쓰이게 됩니다. 영상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길 원하는데 지금 이게 흘러가는 방향이 아래서부터 위로 흘러가기 때문에 순서를 좀 변경해 볼게요. 이 사진을 누르시고 지금 여기 보면은 캠 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부분을 처음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맨 뒷부분 여기를 간 다음에 여기를 눌러 주시고 해서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을 드래그 해주면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 긴것 같아요.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영상을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보면은 가입표 옆에 여기 게시판 같이 생겨 있는데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시간이 빨라져요. 이게 쓰는 게더 빨라지게 쓰게 됩니다. 동영상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편집하기 위해서 가위 화면으로 눌러야 됩니다. 짠. 자, 여기서 목사님 영상을 볼게요. 제가 동영상 녹화 중이라 소리가 안 나는데요. 영상을 찍었는데요. 짧게 요약했기 때문에 더 요약할 건 없고 첫 부분과 끝부분만 요약하면 될것 같아요. 나누기를 누르시면 잘리게 됩니다. 요건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누르시면 사라지게 되겠죠. 맨 앞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냥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음악을 넣어야 되겠죠. 음악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 중간에 보면은 플러스 부분이 있습니다. 플러스 부분을 누르시면 여기에 오디오가 있습니다. 오디오를 누르시면 테마 음악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결함을 눌러서 사용. 그러면 쭉 음악이 흘러가는데 제가 원하는 부분은 설교하기 전까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에서 음악 부분 밑에 녹색 부분을 눌러주시고 나누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잘리게 되겠죠? 나누기. 여기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 그럼 여기서부터 음악이 흘러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음악이 갑자기 나오면 놀라니까 이 음악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음량 버튼 있죠? 눌러주신 다음에 페이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소리가 점점 커져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페이드 아웃 화살표를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그럼 소리가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영상에 음향은 필요가 없고 그냥 영상만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막 예를 들어 자동차 안에서 찍었는데 자동차 소리,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음향은 필요가 없고 영상만 필요할 경우에는 이 영상을 누르시고 분리를 눌러줍니다. 분리라는 것은 영상과 이 안에 있는 음향을 나눠주는 거예요. 분리. 분리를 누르면 소리가 나오겠죠. 여기 부분을 삭제를 누르면은 이 영상은 소리가 없이 영상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실수로 지었다고 했을 때 다시 되돌아가게 하려고 하면은 U턴 표시의 화살을 눌러주시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합쳐졌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목사님 영상을 띄웠을 때 성함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안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자막으로 넣어야 되겠죠. 영상을 누르시고 밑에 T 버튼, 텍스트죠. 누른 다음에 자막을 넣으면은 8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영상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서 한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 또 역시나 가위를 눌러주시고 나누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반으로 나눴죠. 그러면 이 영상을 누르고 텍스트를 눌렀을 경우에 여기 이 정도까지만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막이 나오지 않고 흘러가는 거겠죠.
그럼 이걸 누르시고 밑에 텍스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막을 넣는데요. 자막 위에 보시면 여기에 제목, 텍스트 여기 부분을 눌러야 되는데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가운데다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얼굴을 가리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를 많이 씁니다. 보면 오프닝으로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생기기도 하고요, 클로징 하면은 오른쪽으로 바뀌죠. 이거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중간이나 오프닝에다 놓게 되죠. 중간 대응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이렇게 나오겠죠. 잠깐 설명할 게 있는데요, 가운데 음량 누르시면 이 동영상의 음량을, 원래 소리가 이 정도인데 조금 멀리서 동영상 촬영하게 되면은 소리가 많이 안 들어가요. 기존의 것은 100인데 이거를 쭉 늘리면은 200, 500까지니까 5배 정도 소리가 훨씬 커지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가까이에서 시끄럽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줄여줄 수도 있겠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 동영상의 필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또 듀오톤 하면은 이렇게 흑백으로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을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뒤로 가시고 사진을 추가하려면 사진, 그 다음에 비디오를 추가하려면 비디오, 오디오 음악을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 음향 효과도 여러 가지 있고요, 개 짖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소리를 더 넣어줄 수가 있고, 재생 목록은 내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음악을 넣어도 되고요. 테마 음악은 이 iMovie 내에 있는 음악인데 몇 개 없어요. 나름 괜찮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써도 됩니다. 간단하게 iMovie 사용법을 봤고요. 다 완성이 되면은 여기 왼쪽 위에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완성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화살표 가운데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비디오 저장이 있는데 비디오 저장을 누르면 시간이 좀 걸려요. 저장이 어쨌든 내 핸드폰에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시면 되고요. 카톡으로 보내줄 때에는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보내주기보다는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면 간편하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상 iMovie 사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겨 먹으니 저는 걱정 말고